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디테일 2탄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일단 사람을 잡고 바닥에 내다 꽂을 수가 있죠. 그리고 조르기를 하면 조르기를 꾹 누르지 않는 이상 중간에 풀어버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풀어버리죠, 조르기를.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물가로 데려가서 조르기를 한다면 조금만 더 여기서 내다 꽂고 조르기를 누르면 조르기를 꾹 누르지 않더라도 익사를 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시계에 관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첫바점에서 회중시계를 살 수 있는데 현지 시간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가방에서 시계창에서 이제 회중시계를 장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중시계를 장비를 아무거나 하고 무기 선택창에서 쌍안경 쪽에 들어가면 회중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꺼내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도 정확하게 현지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장비하냐에 따라 시계 모양도 바뀌는 디테일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금시계, 백금, 은시계. 백금이랑 은시계는 별로 차이 없네. 세 번째, 먼저 돼지 우리에 시체를 넣게 되면 돼지들이 와서 사람들 먹는 건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조금 기다리면 돼지들이 와서 먹죠. 잘 먹네. 근데 돼지뿐만 아니라 염소도 사람을 먹습니다. 이건 저번에 영상으로 따로 다루긴 했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염소들이 반응을 보이죠, 시체를 던지니까. 참고로 저 시체는 자기들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먹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제보를 받은 건데 화살마다 나무에 박히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화살을 박았고 그 다음 계량 화살을 위에다가 조금 위에다가 날리고 그 다음 작은 동물용 화살도 날려볼게요. 이건 안 박히네? 그 다음 독화살. 자, 그럼 위에서부터 독화살, 계량화살, 일반화살입니다. 확실히 계량화살이 많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화살만 이럴까 싶어서 투척검도 한번 해봤어요. 일단 투척검 일반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일반을 던져놓고 그 다음 계량 아래에다가 그 다음 독까지. 일반이랑 독은 비슷하겠죠? 네, 좀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계량의 손잡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더 깊숙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토마코 해봤어요. 먼저 일반, 그 다음 위에다가 계량, 그 다음 호밍까지. 호밍은 아래에다 박죠. 자, 이러면 맨 위가 계량인데 확실히 날이 더 깊숙이 박혀있죠? 얘는 완전히 박혀있고 나머지는 날이 조금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살만 아니라 투척검과 토마호크까지 구현을 해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는 어깨춤을 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고 말에 탄 채로 근접 공격을 누르면 이렇게 길을 모아서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방향 설정이 안 돼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원래. 근데 실제로는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근접 공격을 누른 채로 길을 모으는데 그 상태에서 L1을 누르면 왼쪽으로 차는 모션을 취하고 R1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차려는 모션을 취합니다. 지금도 L1, R1 이렇게 빠세. 아, 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R1, L1, R1 이렇게. 어, 빠세. 그러면 이렇게 어깨춤도 출 수 있어요. 이게 발차기만 되는 건 아니고 마체테나 손도끼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근접 공격을 누르면 이렇게 길을 모으는데 길을 모으는 상태에서 L1을 누르면 왼쪽으로 때리는 모션, R1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때리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가능해서 직접 때릴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조작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이죠. 예전에 이거 관련 영상을 찍다가 방향 설정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강아지에 대한 디테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일단 오줌을 싸네요. 오줌 싸고, 오오오오. 자, 자기가 오줌 싼 곳에 흙을 보내면서 뒷정리까지 하는 모습. 자, 그리고 네, 간지러운지 부비부비를 하네요. 등이 간지러운가 봐요. 어어어, 똥 싼다, 똥 싼다, 이거. 똥 싸죠? 걔도 똥 싸게 만들어놨네? 말 걸어볼까? 아,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하는 거 맞아라, 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는 거 맞아. 어우, 잘 싸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 번 더 싸다? 세 번이나 싼다고? 어이구. 역시 레데리의 개도 개처럼 행동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로도스에서 개도 관찰을 했는데 이게 상점 옆에서 계속 짖고 있더라고요. 얘가 왜 계속 짖고 있는지 살짝 궁금해서 자파정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얘가 짖고 있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이었다면 엄청난 디테일을 챙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고양이도 한번 따라다녀 봤는데 꾸짖으면 하악질을 합니다. 하악질하는 거는 좀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소리랑 이런 거. 근데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별다른 행동은 없더라고요. 얘는 뭐 그루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변을 본다든지 강아지처럼 그러진 않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다면 밤이 되니까 눈이 살짝 빛나더라. 이거 말고는 별다른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낮일 때랑 밤일 때 눈 색깔이 다르죠. 이번에는 릴리메이 찾는 이 친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소로 이 친구를 찾게 되면 뭐 일단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에필로그 때 존을 오더라도 이 친구가 똑같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결혼은 한 것 같아요. 결혼은 했는데 뭐 자기가 원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나 봐요. 뭐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거나 어쨌든 또 잘 모르겠는데 What a mistake that was. Should have never rushed to get that ring on your finger. 성급히 결혼했답니다. Never known a more evil woman.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어릴 때 총을 안 쏴지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존으로는 8년 후기 때문에 성인이다. 그래서 죽일 수 있다.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서랑 렌이랑 술 마시는 이 미션에서 아서가 잘 도망친 다음에 술 먹고 뻗어서 일어나는 이곳이 플래닝역 근처인데 아서 뒤에 나무 하나가 있죠. 자, 저기 나무를 보면 글자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이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1898년 3월 릴리 그리고 알프레드야 뭐야? 뭐 아무튼 Always i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그 친구의 이름이 알프레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와보면 And in my clutch, thanks for the clap, you shit. 내 가랑이에 박수 쳐주셔서 고맙다? 젠장할?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네. 뭐 아무튼 아까 괜히 알프레드가 욕하고 있던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평지에 묶어놓거나 물가에 묶어놓는 게 살짝 다릅니다. 물가에 묶어놓게 되면 당연히 그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기침을 합니다. 물을 계속 먹는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이 자세를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중에 힘들어가지고 막 물 많이 마셔가지고 익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 그거다. 아니 푸는 건 좀 아니지. 풀어버리네 이거를. 이거 어떻게 풀었냐? 아 이건 풀어버리는구나. 다른 사람 해볼까? 그래서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 풀더라고요 얘네들을. 이번에도 풀어버리고 혹시나 싶어서 아줌마도 데려와봤는데 풀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번에는 피에 관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람 시체를 손으로 들게 되면 피가 묻죠. 근데 피를 흘린 양에 따라 디테일이 살짝 다릅니다. 먼저 이 정도면은 피가 어깨에 조금 묻죠. 이 정도 묻어 나오는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피를 더 흘리게 만든다면 이렇게 놓고 시체를 들게 되면 어깨에는 피가 아주 많이 묻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옷에만 묻는 게 아니라 수염이 아주 긴 상태라면 수염에도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시체를 드는 그 각도에 따라서 머리에도 잘 묻겠다 이거. 수염에도 묻는 거 보면. 그리고 만약에 칼로 찌르게 되면 아서의 오른손과 복부 쪽에 피가 튀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서가 옷에 피가 많이 묻어있고 이러면은 마차가 안 태워준대요. 마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부르기를 하고 태워주기를 요청해서 탈 수가 있는데 태워주나? 이렇게 태워주죠.
이렇게 태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서가 깨끗한 상태면 잘 태워준대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얘는 안 태워주고 얘는 내 말을 치고 가네? 이거 못 참죠? 네 번째 얘도 무시하고 가네요 그냥. 나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얘는 바로 도망가네요? 자 얘는 어때? 아 안 태워주네. 어 얘는 태워주네요? 나이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어 얘도 태워주네요. 여러분 여덟 번 중에 세 번 성공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옷에 피가 많이 묻었다 이러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지금 어깨에 피가 좀 묻어있는 상태거든요. 태워주기 요청. 뭐야 태워주는데? 피 묻으면 안 태워준다 그랬는데 뭐지? 운인가? 뭐죠? 야 니 여기 피 묻은 거 안 보이나? 이거 피를 더 많이 묻혀볼게요 그냥. 와 이 정도면 안 태워주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지? 뭐야? 야 피 안 보여? 이건 안 보일 리가 없는데? 뭐야? 나 오늘 또 낚였어? 아, 또 낚였네. 하, 어디 다른 데서 주작질한 거 보신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디테일 실험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3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